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책에 대한 안내나 설명보다 주로 생각이나 의견들을 가감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독자의 시선으로, 때로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업로드 시기는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지만 월 2회 목표로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란과 페이스북 페이지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이 우리 수다의 힘이 됩니다. 이거 다른 팟캐스트 보니까 이거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 몰랐는데 우리 안내도 안 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우리도 한번 구걸을 해봤습니다. 그럼 작소사 오늘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푸석푸석 킹해지고 있는 생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김공공입니다. 오늘 다룬 작건은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며 사랑받았던 분이죠. 받았던? 지금 받고 있는 슈렉의 아버지 윌리엄 스타이그입니다. 먼저 김공무님이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기소개요? 어 뭐야 자기소개 자기소개 먼저 김공무님이 작가소개를 해주 노안이 온데다가 잘 보이지도 않아. 먼저 김공국님이 작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 많은 웃음을 줬어요. 윌리엄 스타이그 작가를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웃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 이분은 그 풍자 만화가로 되게 유명하셨잖아요.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 간략한 미니멀리즘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참고 기사를 막 찾아봤는데 영어로 범접하기 힘들 정도의 거의 논문 수준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고 기사도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돼. 그래서 아 이분은 이 미국에서도 되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작가구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위상만큼 잘 안 알려져 있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모리스 앤다글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윌리엄 스타이그인데 이게 애칭으로 빌이라고 불렀나 봐요. 빌 스타이그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리스 앤다글은 빌 스타이그의 학파는 없다. 오로지 스타이그만 있을 뿐.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학파, 그러니까 스쿨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 사람이 되게 한 시대를 풍미하고 여러 후배들을 이렇게 이끌고 영향을 줬던 사람인 거죠. 1907년생이셨고요.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야? 94세인가? 우리나라 나이로? 그 정도로 사신 거죠. 96세 아니야? 6세. 우리나라 나이로 97세까지 사신 거죠. 와. 오스트리아에서 온 유대인 가족이었고요. 그 엄마 아빠가. 그 다음에 윌리엄 스타이그는 4남 중 3남으로 태어났어요. 이 부모님들은 약간 사회주의자셔가지고 자녀들이 자본가의 노동자로 착취당하는 삶을 살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 덕분에 이 4남이 거의 다 예술가가 됐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30년에 대공황이 왔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아버지가 주식 스탁이 다 날아가고 완전 폭망. 그나마 가난하게 자랐는데 정말 아무런 일거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두 형이 다 결혼해서 자기 가족을 이룬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도 자기 가족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스타이그한테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랬대요. 그래서 정말 본인은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고 디자인 대학교를 나오고 뭐 이러긴 했지만 그게 활발하고 운동선수가 될까 막 혼자서 그런 꿈을 키우던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가장으로서 자기가 떠밀리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운이 좋았던 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를 보고 뉴욕타임즈가 픽업을 해서 좀 호평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요커 라이프
저지라는 잡지 등에 1600장의 드로잉과 121개의 잡지 표지를 그렸대요. 그 혹평을 들은 Over the Year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능력자이기도 했고 시대를 잘 태어나기도 했지만 본인은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해서 조금 그렇게 해피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유년 시절은 카툰과 그림책, 동화책 작업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는데 가난했지만 굉장히 막 옹기종기 모여 살고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한 그런 이웃들 사이에서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고 그림 형제의 이야기라던가 찰리 채플린, 헨젤과 그레텔, 피노키오 등의 동화책을 보면서 큰 영향을 받았고 피노키오의 모험담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그 모험담을 좀 많이 간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관계는 조금 복잡하신데요. 36년에 엘리자베스 미드라고 하시는 분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하고 50년에 칼리 홈스테드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했지만 63년에 한 13년 살고 헤어지셨어요. 그리고선 64년에 스테파니 힐리와 결혼했다가 66년에 헤어졌고 네 번째 부인인 제니와 35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최종 유작 정리는 제니가 하는 걸로. 그래서 첫 번째 부인에게서 일남 일녀를 두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일녀를 두고 그 부고기사에 봤을 때는 손녀 손자가 그 두 명이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그분은 약간 시대를 재치 있게 반영하는 카툰으로 인기를 끌었고 60년대 말에 자기 아들 재즈 뮤지션이자 예술가였던 아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연필로 스케치를 하지 않고 직접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로 작업 스타일을 바꾸면서 작품이 더욱 대담해졌대요. 67년에 이분이 60세 되던 해일 거예요. 동료 만화가이자 이분도 뉴요커의 카툰을 그리시던 분이셨더라고요. 밥 클라우스라고 하시는 분이 하퍼앤로우의 임프린트 출판사에서 내는 책 콘텐츠를 위해서 스타이그를 영입을 했고 야 이거 한번 너도 아동 도서를 한번 해봐 라고 하고 둘이서 롤란드 더 미스트럴 피그를 출판을 했대요. 68년에 그 전에도 약간 성인 자기 카툰을 가지고 책으로 종종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상당한 판매율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냥 카툰니스트 뿐만 아니라 책의 작가로서도 인지도가 있었고 근데 이제 요쯤 되니까 60세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상업적인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친 작업은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차에 그림책과 글 작업을 하게 되면서 정말 작품에 대한 그 욕구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진행했던 그리고 좋은 인정을 받았지만 늘 남의 요구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야 했던 그거와 다르게 이거는 완전 자기가 그 그림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폭발적으로 내면서 한 30여 권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표작은 슈렉이죠. 90년에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91년에 스티브 스필버그가 판권을 사서 드림웍스를 창립하면서 2001년에 첫 편을 냅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01년 1편을 보신 거죠. 근데 저는 못 보셨지 않을까? 보셨으면 되게 좀 진노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에이, 그 나이쯤 되면 다 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아 에이, 고맙네 이러면서 왜냐면 슈렉의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왜곡됐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가신 다음에 2004년, 2007년, 2010년까지 포에버 편까지 해서 10년 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수많은 어른의 의무를 해냈지만 나를 쥐어 짜야 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어른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다. 어른이 되지 못하는 것이 못했던 것이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이상입니다. 이 말이 되게 유명해. 그 기사에 되게 많이 나와. 이 말이 나는 어른이 되지 못했다. 근데 어린이로 남아 있었던 게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 같다. 성공하면 그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실패하면 작품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로 딱 그 7-8살 남자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으로 풍책이 되게 많아가지고 재밌어요 저는. 응거로 작가 때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모리스 샌닥 작가가 꼭 나와서 한마디씩 아 뭐 전문 코멘터야? 아니 근데 그 부고기사에 부제처럼 이렇게 떠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트리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헌정사 나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려갈 만한 사, 그래. 엄청난 작가인 거지. 그러니까 뭐 그 일시 때문에 그러니까 아 이제부터 나도 저기 빌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윌리엄이라고 안 부르고. 그래서 맨 처음에 빌 스타이그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부인 기사에도 계속 빌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 이게 줄여서 한 말이구나 윌리엄을. 짧게 부르잖아. 약자로 친해지면. 아니면 뭔가 뭐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기사는 못 찾았어. 그러니까 마지막을 정리한 기사도 굉장히 방대하고 거의 작품 분석에 가까운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 근데 영어가 너무 딸려서. 이럴 때 아쉽잖아. 그러니까 한글화된 정보는 너무 적어 진짜. 영어로 된 정보를 찾아보면 뭔가 되게 많은데 딸려. 그걸 번역해가면서 읽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후달리고 뭐 안 되고. 누군가가 좀 번역을 해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논문도 이분에 한해서는 어쨌든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미국 쪽에서는 평론가나 연구가의 집단에서 유명한 분일수록 우리 김공국님의 그 소개가 엄청 길어져. 이 양력이 오늘 되게 짧게 했어. 아 그래요? 오래 사시고 작품을 많이 한 분들일수록. 아 근데 저는 이거 그 알못의 성장기 작가 책을 다 거의 처음 봤거든요. 거의 완전 처음 봤어요 다. 근데 슈렉이 되게 오래된 책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표지만 대충 보고 맞아. 안에 내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자료 화면 같은 걸 좀 봤을 때 한 60년대 50년대 작품인가 보다 그랬는데 아니었어. 90년대였던 거야. 내가 약간 희망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아 그래 60이 넘어서도 저렇게 대박 작품을 낼 수 있구나. 아 심지어는 이게 83세에 그린 거라면서요. 슈렉이요? 83세인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치 90년이니까 07년생이시잖아. 그러니까 07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4세에 되신 거야. 아직 우리 기회가 있어. 눈 관리를 잘해야 돼. 그때 아, 돼서 잘 네. 보여야 뭘 그리지. 손 떨리면 손 떨리면 돼. 건강 관리를 잘해. 그게 이 저기 이 작품은 좀 손 떨려도 되는 스타일이잖아. 50세 초반에 아들의 어떤 조언에 의해서 그림 스타일을 스케치 없이 그림 스타일을 바꿨대잖아. 신의 한수 이렇게. 그런 거죠. 네. 네, 신의 한수였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그게 문단이 형성이 돼 있을 정도로 그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첫 책도 어쨌든 68년에 처음 나와서 우리나라 나이로 환갑이 넘으신 그러니까 그래서 작업을 하신 거야.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셔. 네. 그러게. 오늘 주로 다룰 책 네 권을 선정했습니다. 치과의사 드소토랑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 조약돌, 용감한 아이린, 그 다음에 슈렉 네 권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멤버들이 책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자, 숨은 곰이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를 잘 고치기로 유명한 드소토 선생님은 생쥐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랑 크기가 비슷한 동물은 치과 의자에 앉혀서 이제 치료를 하고 몸집이 큰 동물들은 이제 그 도르래를 타고 치과 의자에 안 앉히고 그냥 바닥에 앉힌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 팻말에 그렇게 써 있어요. 쥐를 잡아먹는 사나운 동물들은 이제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 여우가 와서 막 비는 거예요. 이가 너무 아프니까 제발 제발 이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고쳐줍니다. 근데 여우가 드소토 선생님이 입 안에 와서 이를 고치는 순간 턱이 바들바들 떨려요. 그 본능과 싸우는 거죠. 이가 아프니까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그 맛을 생각하면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참고 다음에 이제 일을 해서 박는 날 그때는 이제 잡아먹으려는 마음으로 이제 딱 와요. 근데 그 드소토 선생도 잠이 안 오는 거죠. 그 마취가 깨는 그 몽롱한 상황에서 여우가 날로 먹으면 맛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대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약을 개발했다 그러면서 여우 입을 딱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우는 이제 구멍으로 하고 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아프리카에 간 드소토 선생님도 있죠? 그 2편. 네, 2편으로. 근데 사실 저는 1편 보고 되게 기대했는데 2편은 재밌지가 않았어요. 네, 2편은 진짜 엉성하더라고 이야기가. 네, 앞뒤가 안 맞고 막. 다음은 당나귀와 실베스터 요술 조약돌. 이 책으로 칼데코상을 처음 타셨어요. 위너. 그러게 몇 년도에 타셨나요? 70년. 네. 69년작이니까. 응, 69년작이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귀리죽 마을 도토리길에 꼬마 당나귀 실베스터와 엄마 아빠가 살고 있었습니다. 실베스터는 조약돌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죠. 어린 실베스터는 어느 날 냇가에서 놀다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조약돌을 죽게 됩니다. 이제 바라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고 기뻐하며 집으로 가던 길에 그만 사자를 만나고 맙니다. 놀란 실베스터는 내가 바위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버려서 정말 바위로 보내버렸습니다. 요술 조약돌 옆에 떨어뜨린 채 말이죠. 바위가 된 실베스터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실베스터의 엄마 아빠도 슬픔에 젖어서 실베스터를 찾아보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흘러 봄이 되고 5월의 어느 날 실베스터의 엄마 아빠는 바위가 된 실베스터 위에 소풍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조약돌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어머 급전개됐죠? 실베스터는 돌아오기나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리고 요술 조약돌을 죽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무슨 소원을 빌겠습니까? 윌리엄 스타이그의 재치와 가족 사랑이가 돋보이는 그림책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 조약돌이었습니다. 다음은 용감한 아이린을 김공공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용감한 아이린은 전형적인 그 윌리엄 스타이그의 이야기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바빈 부인과 그 딸이 주인공인데 딸이 주인공이에요. 바빈 부인이 그 재봉사거든요. 양재사라고 나오는데 이 말 단어는 되게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공작 부인을 위해서 파티용 드레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갖다 줘야 되는데 파티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딸이 엄마를 위해서 내가 공작부인한테 이거를 갖다 드리겠다.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눈보라가 막 치고 있었거든요. 네, 저가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이제 용감하게 나가는데 첫 번서부터 바람과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이게 앞으로 가는 건지 얘 모션을 보면 그림을 봐도 앞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뒤로 걸어가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조금 엉거주춤하면서 가는 막 뒤로 얘가 막 등져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다가 결국은 상자를 떨어뜨리고 상자가 열려서 그 바람에 드레스가 날아가 버려. 그리고 막 너무 슬픈 거야. 또 고민을 하지만 용감한 아이린은 상자를 다시 집어들고 눈길을 꿋꿋하게 헤치면서 막 눈 속에 빠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공작 부인 집에 딱 도착했는데 나도 뭐야? 다람쥐처럼 할까? 어떻게 된 걸까요? 과연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아주 일이 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용감한 아이린은 마음 편하게 집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공작 부인은 과연 아이린을 어떻게 대접해 주었을까요? 이상입니다. 어린 소녀 아이린의 배달 역전기.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야. 배달의 민족. 한참 배달하잖아. 아, 난 좀 지치더라고. 계속 뭐 다리 삐고 날아가고 뭐 빠지고 떨어지고 어쨌든 네. 다음으로 대표작 우리 최고의 대표작 슈렉입니다. 그 1990년에 출간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영화 개봉하면서 출간했나 봐요. 그 전에 안 나왔나? 몰랐던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그런가요? 내용이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2000년, 90년대 막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2001년이니까 그치? 완전 2000년 초반이잖아. 밀레니엄 이제. 우리 정서에 완전 캐릭터가 원작의 비호감이야. 캐릭터는 정말 어떡하니 저걸 어떻게 귀엽잖아. 어쨌든 네. 그리고 여기 조은수 씨가 옮기셨고요. 비룡소에서 나왔습니다. 페이지 수는 한 50페이지 정도 되고 저 이게 작가분의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딱 스타일을 익혔을 때가 어쨌든 20대 때가 1930년대니까 그때 시작한 만화가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리에 잘 떠올리는 그 우리 이전에 했던 작가들이랑 비슷하게 펜선 막 자유로운 펜선 플러스 채색 수채화 채색 같은 느낌의 그림입니다. 줄거리는 우리가 맨날 보는 그 어린 동화 어릴 때 봤던 동화에서처럼 주인공이 늘 용감한 기사와 예쁜 공주라는 그 뻔한 틀에서 벗어나서 엄청나게 못생긴 슈렉과 그보다 더 못생긴 공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골자만으로도 압도적인 이제 소재가 됐던 거죠. 근데 사실 못생긴 것만은 아니잖아. 그치, 성격도 그치. 이상하고. 완전 악의 악의 악 그 사악의 극치 아니야. 아니 뭐 귀엽던데 저 정도면. 어쨌든 엄청나게 못생긴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그보다 훨씬 더 못생긴 이제 슈렉이 태어나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슈렉은 그런 슈렉이 어릴 때부터 막 불도 뿜고 양쪽 귀에선 연기도 솟아나고 슬쩍 보기만 해도 동물들은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이런 압도적인 애였는데 이거 왜 영화판에서는 슈렉이 귀엽게 나오는데 이 그림은 진짜 눈도 빨갛잖아.
그런데 이제 이 슈렉이 이제 커서 어느 날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 이제 너도 이제 한몫해 나쁜 짓을 해라 그러면서 세상으로 내보내. 이제 너도 다 컸잖아. 네 할 일을 해야지. 그래서 신나서 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숲이 막 징그러운 슈렉 보고 막 도망가는 것도 막 즐기면서 그 가다가 어두운 숲에서 마녀를 만나서 마녀한테서 예언을 듣게 돼요. 당나귀를 만나게 되고 당나귀가 안내해 준 곳에서 기사와 싸워 너보다 훨씬 못생긴 이제 공주와 결혼할 운명이다. 예언을 듣고 나서는 신이 나서 길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 후 나서는 좀 약간 한동안은 이제 슈렉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놈인지 일화가 좀 나오고 뭐 용두 물리치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고 그런 슈렉조차도 행복한 꿈은 엄청 무서워했다는 애들이 꽃 전달해지고 막 야! 악몽을 꿨어 이러면서 그러다가 마침내 마녀의 예언대로 당나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당나귀가 이제 그 기사가 있는 성으로 안내해주고 기사를 물리치고 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생긴 공주를 드디어 만납니다. 둘은 한눈에 반해요. 사랑을 속삭 이 사랑의 속삭임이 우리가 아는 속삭임이 아니야. 그래서는 코를 깨물고 귀를 깨물고 서로 아 이게 뭐지 이거 이거 애들 보여줘도 되나 봐. 네, 그래서 결혼을 한 뒤 영원히 무시무시하게 살았다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네 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또 난상토론 네, 무지막지한 무규칙 수다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무지막지할 것 같아. 아 그래요? 근데 어느 평론 기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 이 사람의 가장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이 등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모든 얘기에 가족으로 그러네. 이렇게 보다듬는 결론이라던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 사람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부르퉁한 스핑키. 저 책을 예를 들면서 얘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것부터 나오잖아요. 그러고선 그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너를 스컹크라고 해서 미안해라던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 아이한테 어떤 기대 이하의 나를 뭐 놀렸거나 나를 내 말에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거나 뭐 그런 것들 사례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면서 얘가 계속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이거 이 책을 처음 보면서 취업하고 싶다. 아니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 계속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금 집 밖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 해먹에 누워서. 나 같으면 진짜 질질질 끌고 가서 네가 지금 부모를 말이야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네가 잘한 게 뭐야 막 이러면서 얘기할 것 같은데 끝까지 아이를 기다려줘요. 근데 되게 희한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책들도 거의 다 그래요. 녹슨 모시 된 솔로몬. 저 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당나귀 실버스타와 요술 도역들도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동안 되게 말썽 부리고 가출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거나 할 때 한없이 그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의 어떤 가족 간의 어떤 끈끈함 그 이웃 간의 그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의 관계들이 이 이야기에 잘 녹아 넣어져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되게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들을 담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치. 본인이 가정을 제대로 가꾸질 못하고 계속 부인이 바뀌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상적인 된 어떤 가족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돼 있더라고. 자기의 부족한 거를 작품에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런 수도 있죠. 이거 근데 김공우님은 스핑키가 이제 우리가 소개한 책은 아닌데 이제 막 때려주고 싶을 만큼 계속 이제 달래주려는데 안 달래지는데 이거 제가 동네 도서관에서 빌린 거는 애가 낙서해놨어. 낙서해놓으면 안 되는데 달래주라는 아빠한테 바보 이렇게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 진짜? 어머 진짜 어떡해. 아이는 아이한테 공감하는 거야. 저도 그 지점을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애들은 우리들이 왜 주인공들이 착하고 예쁘고 말 잘 듣고 이런 애들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애들은 자기가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을 나쁘고 못된 애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주인공들은 다 이렇게 진짜 말썽 부리고 못된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은 거기서 좀 오는 얘 나랑 비슷한 것 같아. 약간 안정감 같은 거. 그런데도 나중에 이제 잘 되잖아요. 해결이. 그런 걸 보면서 안정감 같은 걸 느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좀 재밌었어요. 저는 이 스핑키 보면서 왜 처음에 엄청 막 진짜 감정적으로 막 화났다가
저쪽에서 달래주면 어느 순간에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는 아니, 자존심도 그렇고 이제 아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어느 시점에 풀어줘야 되지 이제 마음은 진짜 풀렸는데 그치. 그 지점이 나오는데 난 저는 그 지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 나도 그랬는데 아니 너무 공감되더라고. 맞아. 진짜 처음에 감정이 팍팍 팔했다가 이미 사그라들었고 상대방한테 더 이상 화가 안 나는데도 이 삐진 상태를 풀기 애매한 거야. 부끄러워서. 야, 얘 진짜 고집 있네. 세핑키는 어떻게 하면 화를 풀면서도 웃음 꼴이 되지 않을까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귀여워. 근데 정말 가족 간에 약간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격렬하게 싸웠다가 화가 풀렸다기보다 아 이게 뭐 더 이상 지속해봐야 좋을 것도 없는데 슬슬쩍 봉합이 되는. 근데 보통 부모님한테 눌리잖아 우리는. 분이 막 하면 거기다 대고 막 악 하기가 힘들잖아. 대부분은 주웠다가 어쩌다가 한번 정말 악 해서 부모님이 뻥 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살다 보니까 네. 나이도 들고 노인네가 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너는 매 순간 나를 눌러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골치 아픈 것 이러면서 너 날 한 번도 엄마 말 듣지 않았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늘 얘기를 하시는데 언젠가 한번 아악 해서 한 3, 4개월 내가 우리 엄마를 안 본 적 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풀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푸는 방법이 늘 같아. 나는 잘 안 풀려. 사실 나는 좀 무서운 성격인 것 같아. 앙금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인데 조심해야 되겠네. 그게 잘 안 지워져.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엄마와 딸의 관계는 되게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그 앙금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앙금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자꾸 나는 그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뭐 키우는 딸이라고 생각을 하지 나이든 딸은 나이든 여자라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가르치려 들고 뭐 이런 좀 그런 게 있으신데 우리 엄마 방법은 늘 같아. 밥 먹어. 그 밥을 막 챙겨줘. 밥 먹자. 그래. 그게 미안하다라는 표시이기도 하면서 아 그냥 쓸데리 없는 걸로 시간 보내지 말자.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해. 괴물들이 사는 나라 생각난다. 밥 냄새 나고 밥 냄새 저절로 풀어져. 밥이 다 해결되는 중. 근데 나는 맨 처음에 드소토로 낚였는데 다들 어땠어? 얼마 전에 웅거르 작가 책 도서관에 보러 갔다가 옆에 꽂혀있는 책 뽑아서 봤는데 그게 첫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본 장난감형. 아~ 근데 그건 재미없더라고 그래서 재미없네 우선. 저는 그거 피자 아빠와 피자 놀이 그것도 좀 재미없던데. 좀 재밌었는데요. 재밌었어? 그거 가지고 이제 작은 곰을 피자로 만드는 그걸 하면서 몸놀이를 하면서 읽어줬더니 좋아해가지고 엄청 많이 읽어달라 해서 또 읽어줬죠. 그 다음 이제 슈렉이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슈렉이 제일 어쨌든 나도 슈렉 슈렉이 한 표요. 나는 드소토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야 되게 재치있다. 보통 생쥐와 여우가 이렇게 나와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은 공동체에 있는 거잖아 이 사회 안에. 난 그게 보통은 폭풍을 치는 밤에처럼 늑대는 늑대끼리 양은 양들끼리 이렇게 있잖아. 아니면은 다 같이 평화롭게 사는 마을이거나 네네. 동물들이 나올 때. 근데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공동체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졌고 위험한 사람이 나한테 우리 가게에 들어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때 내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생쥐의 입장도 굉장히 재미있게 나는 봤거든. 그리고 나서 윌리엄 스타이그 책을 어떻게 골라봐야 되나 잘 이렇게 모르고 왜냐면 글밥이 엄청 많아 그림책에. 그래서 이 사람 책은 보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되는 게 되게 강해서 이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 이 글도 되게 어려워 사실. 네, 저학년이 읽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 않아? 글 자체가? 네네. 나조차도 그렇게 막 깊이 빠져들지 못했다가 나는 당나귀 실베스타야와 저 요술 조약도를 보고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됐어. 드소토는 되게 간단한 내용이구나. 그렇죠. 되게 환타지를 쓰는 방법이라는 이런 게 07년생이신데도 놀라웠어. 지금 이런 환타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녹슨목 같은 거 있잖아. 저것도 전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요술 조약도라고 되게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그 마법을 쓰는 단계가 저것도 비슷해. 하늘을 나는 마법냥. 그것도 그렇고
약간 그 마법을 쓰는 단계의 통로가 전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특이해. 그리고 변신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녹슨못 조약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곤란한 상황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특히 그 녹슨못은 얘는 바위로 변해서 못 움직이잖아. 실베스터. 다시 환원이 잘 안 되잖아. 쟤는 못이 됐는데 못으로 변했다라는 걸 아는 토끼라는 걸 아는 고양이가 걔가 계속 토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가두고 절대 안 변하고 하니까 그 고양이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못을 박아버려. 벽에다가 갇혀봐라. 그러니까 얘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거기 있는 거야. 싫다. 그 상황이 너무 싫어. 못하고. 나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너무 웃겼던 거야. 고양이가 부부잖아. 근데 이제 남자 고양이가 잡아왔는데 야 얘가 토끼가 변한 못이야. 그리고서는 우리 안에다 넣어놓으니까 이제 부인이 저 미쳤, 제가 미쳤나. 야 기다려봐 얘가 변할 거야. 우리 안에다 못을 넣고 못을 넣어놓고. 근데 굉장히 독특한 지점들이 있어서 그 나는 여러 번 결혼했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이런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랑 같이 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얼마나 엉뚱할까. 저는 드소토 선생님은 처음에 읽고 옛날 우화 형식을 굉장히 많이 딱딱 그림 동화 이런 거 있잖아요. 안데르센 동화 이런 거 읽은 것 같은 기분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슈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엉뚱한 지점들이 있는데 저거는 굉장히 그런 문법, 어법 이런 걸 되게 잘 따라서 만든 것 같아서 재밌다라고 뭐 봤죠. 처음에 60 넘어서 만드셨던 책이 CDB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약간 영어 발음과 철자 같은 거 가지고 하는 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그래도 이분도 시작은 미비하나. 내가 봤을 때 본인의 창작 작품이라기보다 기획이 들어와서 하셨던 게 아닐까요? 어린이 책이라는 걸 한 번도 접근을 안 해본 상황이잖아요. 보통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은 토미 운거러 얘기 때도 나왔지만 아동 문학을 다 같이 했었다라는 거죠.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관문처럼 같이 움직였는데 이분은 60이 될 때까지 굉장히 유명한 카툰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동 문학 쪽은 60이 될 때까지 맨 처음에는 좀 생소했을 것 같아. 잘 맞을 것 같다고 권유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시작을 했던 게 아닐까. 근데 당나기 때부터는 그냥 자기가 가진 심성대로 그냥 막 누군지 먼저 잘 권유해 주셨네. 그래. 밥 클라우스가 역시 밥씨가 그리고 옛날 이야기나 이런 책에 대한 지식이 되게 많으셨던 게 아닐까. 동화책이나 이런 쪽에 자료조사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안데센상에 한 번은 글작가로 한 번은 그림작가로 추천이 됐다라는 거죠. 미국 대표로. 그랬을 정도로 글에 대한 그 아동문학계에서 생각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 자체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여서 저는 사실은 저 아벨의 섬을 좀 읽고 싶었어요. 근데 못 읽었어. 대출이 됐어. 나는 빌려왔는데 너무 길어서 못 읽겠더라고. 아무도 못 읽었어. 아무도 못 읽었어. 나중에 읽어보는 걸로. 아 그래서 좀 어떻게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글만 진행했을 때 이 사람의 글맛은 또 어떨까라는 좀 궁금해가지고 읽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읽어봐야겠다 결정했을 때 딱 도서관에 찾아봤는데 대출 가능이라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되게 아니했어. 누가 윌리엄 스타이그 책을 빌려가겠는가. 그러고선 3일 뒤에 갔는데 없어. 맞다. 대출 얘기하니까 저 이거 우리 팟캐스트 하면서 빌린 책 중에 가장 많이 대출이 나가 있던데 윌리엄 스타이크 작가 분이. 다른 우리 아무리 유명해도 도서관에 보면 그렇게 책을 많이 대출해가는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저는 주로 동선에 있는데 두 군데를 가는데 두 군데다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대출돼 있어서 이렇게 교차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분은 좀 현재 진행형으로도 대출이 인기가 있나 보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07년에 태어나셨으니까 탄생 100주년은 넘었잖아. 그렇지. 그 110년이 넘었어. 17년도 지나갔잖아. 110년이 넘어가신 분인데 아직도 사랑. 그 사람의 감성을 우리가 계속 즐기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 다는 거는 이 사람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되게 보편적인 감성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 그 서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적대적인 관계이지만 공생관계라는 거. 그다음에 상대방을 물리치거나 막 물리친다라기 표현은 좀 그렇고 완전히 제압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건 없어.
내가 봤을 때. 보통은 그냥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을 좀 살아갈 수 있게끔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죽이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여서 옛날 이야기처럼 뭐 늑대를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 뭐 이런 정서는 아닌 것 같고 서로 상생할 수 있었을 때 이때 조금 약한 존재를 조금 더 약간 하위에 있는 존재를 좀 더 주인공으로 둬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적대적인 관계나 아니면 뭐 해나갈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 애들이 그 주인공의 이입을 할 수 있는 약하고 어린 존재? 이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나중에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는데 뭐 이 사람이 정신분석을 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자기가 가졌던 상처 때문에 커서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내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쓸 때에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고 재미있고 즐거운 방향으로 글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책을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지향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린 보면서 이 애가 폭풍 속 가다 한번 묻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막 차고 올라올 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고 나오거든. 나 이 부분에서 너무 우아가 그냥 너무 확 내 카타르시스. 나도 이럴 것 같아. 내가 왜 빠져 죽어야 되지? 빵을 먹어야 되는 이 냄새. 엄마의 빵을 내일도 먹고 싶은데 내가 왜 죽어야 되지? 하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빠져나와. 이게 너무 좋았어. 이런 게. 약간 그런 억압된 감정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15살에 조기 졸업을 했대. 공부도 잘했고 기대도 많이 받았던 게 아닐까?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다른 일을 잡기가 힘들었다곤 하지만 그리고 남동생은 그때 17세였고 형들은 자기 가족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대공황에서 아버지가 너무 너밖에 없다. 나가서 돈을 벌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갖는 그 부담감과 그거를 부양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게 계속 그 유년 시절에 나오거든. 난 그런 지점들도 조금 되게 상처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끊임없이 그 얘기가 나와. 그 요구받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 60세 될 때까지 계속 클라이언트 잡을 한 거잖아. 근데 뭐 1600장, 121권의 표지. 뭐 이건 정말. 그렇게 들어와야 일을 하지. 하고 싶어도. 네, 그때는 들어와. 매체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종이 매체의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드소토 보면서 그 주토피아 생각났었거든요.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 약간 육식과 초식이 같이 공존하는데 서로 위기감 느껴지는 상황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존하는 아까 전에 이제 김공호님이 얘기한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 자체가 요 약간 이빨 뽑고 나서 다음 날 새이 넣어줄 테니까 오라 그러면서 잡아먹을 생각이 이제 살짝 들었을 때 그 표정 있잖아. 야비한 눈과 입꼬리 살짝 올라가 있는 거 너무 웃기더라고. 그 앞전에 아파가지고 찌글찌글하다가 싹 야비하게 야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사람 많아 다르다더니 역시나 인간의 본성은. 되게 악동적인 부분인데 사실 슈렉이 90년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처음 첫 책을 냈던 그 70년 아 첫 책은 70년이 아니구나 68년이잖아 거의 70년에 어, 네. 68년에 슈렉이 나왔다면 이 사람은 토미 웅거너처럼 매장당했을 수도 있어요. 에이 뭐 이 정도로 매장은 좀 그렇다. 네. 우리가 보면서도 이거를 어유 막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게 지금 역설적으로 그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라는 거를 애한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난 귀엽던데. 근데 애들은 그거를 도덕적 잣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재미로? 그냥 재미로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통쾌하게. 남자애들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엄마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이러다가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지? 왜냐면 칼 그리고 맨날 싸우고 칼로 뭐 찔러서 죽이면 되죠. 막 약간 해결 방법을 그렇게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엄마들이 막 아니 이런 말을 하다니 막 이러는데 사실 그게 그냥 자기가 힘이 없고 어리고 약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방어 기제로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너무 죄악시하고 이러면 오히려 억눌리는데 그냥 이분은 그런 얘기가 이렇게 막 다 곱고 아름답고 이런 게 아니라서 애들이 더 잘 이입을 하고 재밌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현실과 어쨌든 컨텐츠는 구분을 해요. 애들도 아무리 어디더라도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도 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제 검열하려고 하는, 나도 사실은 그렇긴 한데 이제 애 키우는 입장에서. 근데 저 정도는 뭐 굳이 요즘 같은 시대.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60년대 나왔다고 하면은 그치. 환영받지 못하는 컨텐츠가 됐을 수는 있지. 부모가 보고 깜짝. 63년에 모리스 샌덕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나왔을 때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잖아. 사서들이. 슈렉이 그때 나왔으면 또 그런 걸 당했을 거야. 그러니까 영화도 엄청 순화돼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영화가 너무 순화됐어. 나는 이분이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내 캐릭터가 이게 아닌데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변질돼서 나왔을 때 내가 작가라면 되게 좀 실망했을 것 같거든. 이거에 대해서 나이 들어서 뭐 그냥 이렇게, 아이고 우리 손주 같은 우리 그러니까 우리 스필버그 그렇지 수고했다 이놈아 그게 3편까지 나왔다는데 기억이 안 나. 4편, 4편. 기억이 안 나. 1편 그 공주랑 결혼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났는데. 저는 1편밖에 안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봤는데 근데 그냥 그 정말 주인공 자체가 못생긴 애랑 못생긴 공주가 결혼한다는 거에 골자 빼고는 이 책하고는 정말 그 결이 되게 완전 다르잖아요. 정의의 사도잖아. 뭔가 막 그 당나귀랑 같이.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왜 이렇게 당나귀를 좋아하시지? 당나귀가 그림에 많이 나와. 오, 맞아요. 당나귀 많이 나와. 뭐지? 뒤죽박죽 달구지 여행에서도 당나귀. 당나귀가 나오는데 이 돼지가 어디 시내 갔다가 실베스터다. 맞지? 얘가 그놈이 그놈이야 다. 얘 되게 웃겨. 알아서 자기가 이 마구를 챙겨. 당나귀가. 그리고 그게 뭐 너무 항상 정들었던 당나귀한테 햇빛에 쪼이면 너무 힘들 테니까 모자를 사줘. 믿지 모자. 디소토이도 나오네. 여기도 당나귀가 나오잖아. 당나귀 되게 좋아하셔. 자주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을까요? 뉴욕에서? 아 뉴욕에 사셨군. 원래 처음에 태어나기엔? 아니 저기에서. 브루클린에서 태어나셨어.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어. 네. 작가분 검색했더니 폴란드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뜬 거야. 그 나무위키인가? 거기 저 위키디피아 코리아에. 오스트리아 아니었어? 나는 오스트리아로 알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폴란드계 유대인이라고 떠있길래 저는 잘 몰라서 이전에 폴란드계 눌러봤더니 그림책 작가 중에 폴란드계 유대인이 많더라고 해주고 모리스 샌덕도 그렇다고 하고 유리 슐레비츠도 그렇고 에즈라 제키츠도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연관 검색어에 뜨더라고 그래요. 내가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도대체. 슈렉에서 뭐 재밌게 보신 분들 뭐 부분들이 있나요 혹시? 영화 속 남편의 사각잼 롱롱 이 사각잼 롱롱 그래 그때 얘기해줘 사각잼 롱롱. 그치 내가 의문을 품고 찾아봤지. 나는 의심쟁이거든. 이 사각잼 롱롱은 굉장히 한국적인 단어인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그 사각잼 롱롱이 어디 나오죠? 어느 부분 얘기를 해줘야지. 주문에 이제 그 마녀가 그치. 만나서 너 이제 당나귀를 만났을 때 이제 공주를 만나러 가는 길에 쓸 수 있는 주문이다라고 해가지고 사각잼 당나귀 만나서도 사각잼 롱롱 이러고. 네. 이거 너무 한국적인 말인데 이게 정말 영어로 롱롱은 아닐 테고 뭐라고 했을까 찾아봤더니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과까지 맞는데 애플 스트루델 해가지고 음식 이름이야. 애플 스트루델? 스트루델. 나 그러니까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거기 마녀를 처음 만났을 때 마녀가 주문으로 알려줘요. 예언을 하면서. 요술 주문은 바로 사과잼 롱롱? 그리고서 이제 공주를 만나면 공주는 꼬끼오 꼬꼬 이러고서 이제 꼬끼오 꼬꼬 그건 영어로도 똑같더라고.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식 꼬끼오 꼬꼬. 아 미국 닭은 어떻게 울지? 커커 두들두라고 하더라고. 커커 두들 커커 두들두 이래서 두들두는 뭐야? 커커까지는 알겠는데 모르겠어. 근데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아 이 음식을 그러면 스트루델을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사 먹을 수 있을 만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파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너 어떻게 생긴 거야? 죽처럼 생겼어? 아니 빵이에요. 빵이? 사과 애플파이랑 비슷한데 겉에가 페스츄리 형태로 좀 돼 있어서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배고파. 그러게. 그러고 보니 이 캐릭터들도 이후에 작가들이 되게 많이 자주 쓰는 거지. 뭐 쓰는 것도 쓰고. 이 큰 여기 슈렉에 나오는 큰 용 한 마리가 슈렉의 길을 가로막았어라고 나오는 용 캐릭터는 한국 작가들이 용 그릴 때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이런 용을 많이 그려? 모르겠는데. 약간 색색의 이렇게. 나는 이런 책 가끔보다 어쨌든 내가 맡은 책 이렇게 읽다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막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아기 때 불을 100m까지 뿜었다고 일래. 100m 되나? 100m? 100m일까? 원서도 그랬더니 원서는 99야드라고 나오더라고. 99야드.
정도면은 100m 조금 안 돼요. 98m 아. 97m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얼추 맞는데 나는 좀 아쉬웠던 게 그 왜 있잖아요. 99라는 거랑 100이랑은 어감이 좀 아. 되게 다르잖아요. 느낌이 100은 그럼 99m라고 해야 돼? 그거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 이걸 번역을 할 때 이유가 있으셨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m로 번역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어감상으로는 99라는 거와 100은 되게 굉장히 저는 잘 와닿는 뭔가. 게 되게 다르다고 그래서 99가 왠지 더 재밌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분명 이유가 있겠지. 그치? 확실하게 똑 떨어지는 게 설명하기 더 편하긴 하니까. 그리고 오다가 중간에 어쨌든 악행은 악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번개가 쟤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혼내주자 하고서 번개를 번개마저 착 내리쳤는데 먹어 그냥 꿀꺽 트름에 꽉 아, 잘 먹었다 이러면서 눈에서 레이저 나오잖아 무서워. 그러니까 눈 빨간 게 그러니까 이 영화판 슈렉이랑 못생긴 맞아요.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눈이 빨간 게 정말 압도적으로 뭔가 개기스러워. 눈이 새빨가니까 역겨운 냄새에 길마다 있는 꽃들이 구부러지고 막 깃발리는 거지 막 이렇게. 나는 이게 되게 웃겨서 악몽 꾸는 거. 어린애들이 와서 꽃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노래 불러주고 껴안고 뽀뽀를 하려고 했지. 여기 슈렉이 막 땀 뻘뻘 흘리고 있어 여기. 와 너무 싫어. 어떡해. 무서운 꿈. 무서워. 악몽이야. 슈렉의 그 가장 그 무서워하는 부분은 아이들이라는 그런 말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쟤한테는 악몽인 거지. 근데 나는 이런 친구를 둔 적은 없는데 슈렉? 그러니까 왜 있잖아 악동 분위기인데 되게 귀여운 악동 있잖아 잘 없어 에이씨 맞아 맞아 막 이러는데 아우 야 너무 귀엽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뭐 그런 그런 주변에 보면 아우 저희 애가 되게 난장을 치고 맨날 지 위주로 얘기하고 띵띵띵띵거리고 맨날 불을 뿜듯이 불만을 막 얘기하고 그런 캐릭터인데 왜 밉지 않은 애들이 있어 맞아 맞아 제 주변에 많아요 약간 슈렉 같은 느낌이 나는 든달까? 근데 그게 진짜 사람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말을 어떤 사람이 하면은 쟤는 왜 저래? 맨날 불만이야 막 이러고 싫은데 걔가 말하면 되게 귀여운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그건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렇겠지? 너무 친해지지 않고 거리감 있을 때 저는 그런 캐릭터들이 재밌는 거고 막 이렇게 너무 친해지는 건 또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특히 예술가들 삶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재밌게 사셨구나 이러는데 이걸 대입해서 내가 이 가족이다 싶으면 아 가족이 되고 싶지는 않아. 친구가 되고 싶지는 않아. 아니 그거는 아니야. 그냥 나 멀티감추시의 삼자로서 뭐 봤을 때 흥미롭다는 거지. 뭐 이런 느낌 거죠. 이제 슈렉 같은 것도 이제 내가 콘텐츠로 책으로 보니까 그렇지. 저는 진짜 악당을 만나면 지멋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별로 친해지고 싶지는 않지 사실. 근데 모든 인간 관계가 우리 나이 때쯤 되면 좀 거리를 두고 있지 않아? 너무 친밀하면 네네. 힘들어.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 사귀기 어렵다 그러잖아. 어려워. 네. 근데 그렇게 조금 거리감 있는 관계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있어야 돼. 너무... 아니 그리고 친한 친구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뭐라 할까? 우리도 가치관이 굳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친구와의 대화도 좀 단정적일 경우들이 있더라고. 내가 말하면서도 나는 말도 되게 세게 하는 편이라 내가 막 내 생각을 자유롭게 딱 얘기해놓고 내 친구가 약간 좀 겸연쩍어 하거나 이럴 때가 간혹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나 그렇게 생활하기는 힘들어. 약간 그런 느낌이 이렇게 표정에 탁 나올 때가 있거든. 옛날에 어렸을 때는 서로 경험도 좀 일천하고 하니까 아 이렇게 할게 저거 같아 그런 말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 좀 호응을 해줘야지. 아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특히 내 주위에 있거든요. 너무 성인 문자가 한 명 계시거든요. 불평불만 못해요. 불평만 할 수 있잖아. 내 입으로 내가 한다는데 옆에서 네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너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얘기하면 정말 더 기분이 나빠. 네. 사람이 근데 되게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안정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어쨌든 작품을 하면서 막 이렇게 재기발랄하려면 또 뭔가가 자기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 뭔가 낯선 경험들을 막 마주할 때 또 오는 건데 너무 또 삶이 안정적이면 작업 자체가 좀 특징이 없어지는 밋밋해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싶기도 해. 근데 진짜 멋지게 인생을 산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냥 그 무엇보다도 이게 너무 판타지가 너무 재밌어 이 사람의. 맞아요. 뭘 변신하고 너무 의외의 모수로 변한다 그러니까. 막
사물이 돌로 변한다. 조약 돌로 변. 어. 뼈다귀는 어떻게 뼈다귀. 요새 뼈다귀. 뼈다귀 맞아. 뼈다귀. 어, 심지어는 저 여우한테 잡혀가잖아 돼지가. 네. 납치당해 며칠 그래서 뼈다귀. 막 끓여질 그 위기에서 뼈다귀가 막 구해주고 그런 네. 것들이 되게 웃기더라고. 진짜 현실적이야. 납치해가지고 정말 먹기 직전까지 여기까지 가잖아요. 잡혀가잖아 부엌으로. 근데 저게 정말 저 분홍색 옷을 입고 있고 여우가 막 저렇게 돼 있고 저거는 정말 되게 위험한 느낌이 들지 않아? 물론 있기도 하고 간혹 사건이 막 벌어지기도 하는데 약간 나는 여기에서 되게 황당했었어. 저 여우가 조그매지는 부분 있지. 아. 갑자기 뼈다귀가 아무런 개연성 없이 갑자기 주문을 외우잖아. 어, 자기도 모르게 막 주문을 외워. 근데 뭐 늑대가 막 줄어. 저건 조금 다른 판타지에 비해서 약간 개연성이 그치. 좀 너무 황당한데? 그래요?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 오히려 낫던데. 그래? 네, 나는 왜냐면 마녀가 가지고 있던 뼈다귀잖아. 그러니까 난 어차피 줄었으면 그냥 딱 밟아 죽이는 거 어떨까? 너면 나 빨리 도망가 버렸잖아. 그렇지. 얘네들도 당황했거든. 나도 모르게 방언 터져서 말 해가지고 이렇게 주문해가 줄어들었지. 돼지도 깜짝 놀랐지를. 얘가 지금 죽일 생각 못한 거지. 근데 어쨌든 그 적을 죽이진 않아.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끝내 뭘 어떻게 하는 건 잘 안 나오는 거지. 근데 그냥 뼈다귀가 말한다는 것 자체, 슈렉 못생긴 애가 주인공으로 못생긴 공주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처럼 그 하고 마는 물건 중에 뼈다귀가 말을 한다는 것 자체로 웃긴 거지 그냥.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 뭐 다양한 것들을 고를 수 있는데 하필 뼈다귀일까 왜? 대부분 되게 흉해. 못, 뼈다귀, 네. 바위 뭐. 그리고 이 뼈다귀는 누구의 뼈다귀일까 이런 거지. 뭐 마녀 뼈다귀 아니야? 사람의 뼈인가 막 이런. 마녀 뼈? 어쩌다가 말하게 됐는지도 안 나오고. 잖아. 돼지 뼈 아니야. 나는 윌리엄 스타이그 책 볼 때마다 너무 현실적인 느낌이 되게 강해.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고 그게 마법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참 이야기에서 이렇게 되긴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여러 가지 타이밍이 맞춰져서 구출되고 살아나고 막 이러는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가 읽었던 그 용감한 아이린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 눈 속을 막 헤쳐가는 그 과정이 아까 우리 생감자가 되게 지루하다고 얘기했었잖아. 조금 지루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 내가 만약에 눈 속에 어떤 물건을 두고 간 때의 어떤 느낌은 저 정도로 되게 지난한 과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쵸. 실제의 거리는 짧아도 체감하는 어떤 고통이나 힘듦은 저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니까 저 아이도 그 공작 부인 집까지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가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그 약간 이 이야기에서 바람이 돌아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러면 돌아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뒤에서 되게 기대했거든. 근데 그거에 상응하는 건 아니어서 바람이 뻥쟁이였다? 아니 왜 그래도 날아가잖아. 가장 중요한 전달할 물건이 사라지잖아. 옷이 날아가! 이렇게 된 거지. 아니 근데 나중에 결국은 잘 그치. 해결되잖아. 놀랬지. 귀엽네 바람. 그래서 약간 그런 복선을 깐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을 느꼈어. 쓸데리 없는 복선을 깔아가지고 뒤에서 계속 찾게끔 만들고 좀 허무한 느낌? 그거 외에는 좀 현실적인 느낌이 특히 강했던 것 같아. 용감한 아이인 같은 경우에는. 나 진짜 어렸을 때 책가방 이렇게 메고 갈 때 바람이 너무 세잖아. 뒤로 걸었어 진짜. 맞아요. 좀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책 네 권 선정해놓고 난 얘기. 엄청나게 다른 얘기 책들을 막 가져다가 얘기하고 있어. 책이 그만큼 많다는 거지. 그렇지. 우리 막 책 얘기 되게 많이 한다. 이분 책이 굉장히 많이 소개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많더라고. 네, 진짜 많아요. 이거 자기 읽어봤어? 저 읽었어요. 나 이거 읽고 왜? 이 사람 기독교 신자인가? 나 못 읽었잖아. 라는 생각을 했어. 약간 신이 있느냐 없느냐. 노랑이와 가난이. 딱 직접 설계론에 대한 이야기야. 노랑이와 저 분홍이라는 책 자체가 전 직접 설계론 얘기를 그냥 그림책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노랑이가 분홍이라는 인형이 나와서 자기네들은 어쩌다가 여기 있게 된 거지 막 그러면서 존재론을 갑자기 펼쳐. 갑자기 누워있던 이제 인형들이 그러면서
내가 그냥 우연히 된 거 아닐까? 이제 창조론 아니 창조론이 아니라 이제 그 진화론 어쩌다가 보면 이게 굴러가지고 이렇게 인형이 되지 않았을까 하네랑 야 이렇게 굴러서 어떻게 이렇게 인형이 나올 수가 있냐? 더군다나 누군가, 너랑 나랑 생김새도 다른데 어떻게 누군가, 이렇게 생길 수 있냐 막 누군가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얘기를 야, 인형 둘이 진짜요? 대화를 하는 거야. 그 나중에 근데 그래가지고 철학적이다. 사람이 와서 가져가. 저는 그래서 완전 결국은 아, 창조론 쪽에 손을 들어준 건데. 내가 봤을 때 이 책은 그냥 이 책 자체로 결론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 작가의 신념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되게 100% 억셉트가 되고 이 결론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잘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서 팔면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도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기독교를 믿지 않은 아이들이더라도 어른들과 아이도 그렇고 이 책의 노랑이와 분홍이가 설전을 벌이는 이 논쟁의 관계를 다시 우리가 재화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적인 그림책이야. 근데 완전 근데 이제 완전 기독교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지적 설계로는 창조론자가 누군가 있다는 얘긴 거지. 그렇죠. 꼭 기독교의 입장은 아니니까 외계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야, 근데 사람이야. 근데 외계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은유적으로 나온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딱 이걸 첫 권으로 봤거든요. 이번에 그래. 도서관에 가서 으악했겠다. 나는 사실은 종교론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예. 근데 되게 설계를 잘했어. 낡은 신문 위에 갑자기 인형 둘이 띡 있고 둘이 의식을 하는 거야. 의식이 생긴 의지가 생긴 거지. 갑자기. 갑자기. 우리가 너 우리 어떻게 왔는지 아니? 우리 아는 사이니?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혹시 아니? 아니, 난 여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걸. 정말 존재로부터 딱 시작을 해. 근데 너무 쉽고 재미있게 인형 그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존재에 대한 생각을 여러 단위로 막 생각을 해보고 반론을 하고 서로 막 대화를 하는데 야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 진짜 작가다 진짜. 지적 설계론을 딱 정말 되게 쉽게 대입해서 만든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결론을 못 내려. 그럼 작가가 그냥 갑자기 전지적인 시점 속에서 만든 사람이 나타나 인형을 만든 사람이. 만든 사람이 있었구나. 얘네들이 그... 노랑색이고 분홍색이잖아. 칠을 해둔 거야. 그래서 말랐구나. 잘 말랐구나. 그래서. 이러면서 데리고 와. 뭐야 천국 가는 걸까? 와. 아 이제 태어난 건데 왜 어딜 보내려고 그래? 근데 나는 그거는 되게 좋았어.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그 우리 기독교 쪽에서 봤을 때 분홍이는 창조론을 펼파하고 노랑이는 그 진화론 쪽에 있는 애거든. 보통은 분홍만 데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분홍만 구원을 해주고 그렇죠. 분홍만 데려간다는데 근데 여기서는 둘 다 데려가. 아 나도 갈 수 있구나. 전당. 굴러서 생긴 인형이지만 나도 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작가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얘기하면서 의지를 얘기했다기보다 이렇게 설전을 하고 있는 두 존재가 참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늘 다 죽이지 않고 적에 대해서 서로 멀리하게 되고 조금 악하고 강하고 좀 자기 이기주의로 오는 애를 약간 혼내주는 정도로 얘기하듯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되게 따뜻한 감성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어. 안 그러면 막 지옥 얘기 나오고 불구덩이 얘기 나오고 막 이럴 수 있거든. 그런 비유는 아니었어. 이거 데려가지고 노랑이는 불구덩이. 잘 안 발라졌네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 되게 윌리엄 스타이그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이 분홍이와 나중에 데려가는 사진 혹시 못 보셨어요? 자세히 안 봐가지고. 되게 비슷한 얼굴. 수염은 없네. 인상 진짜. 머리 스타일,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진짜. 네. 야, 닮았다. 완전 난잡한 책 소개 책 이야기가 진짜 진행되고 있어. 주책은 얘기하지 없어. 않아. 책을 잘못 골랐구나. 근데 저는 약간 그랬던 게 이제 이번에 한 열 몇 권 읽었는데 슈렉만 좀 압도적으로 재밌고 나도. 나머지는 조금 옛날에 만들어진 책들 같은 경우에 전에도 얘기했듯 처럼 요즘에 나오는 책들보다 이렇게 이야기의 얼개라든지 짜임새가 이렇게 조금 얼기설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슈렉은 저 소재가 아직도 지금 봐도 재밌을 정도로 야 저 악당이 나와서
정말 못생긴 공주와 결혼하다니라는 그 소재가 아직도 재밌게 읽히는데 나머지 책들은 조금 재밌긴 하지만 막 이렇게 뭐 엄청나게 감동받을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거야. 이렇게 좀 그 중에서 뭐 뭐는 좀 어느 부분은 좀 재밌고 어느 부분 재밌고 이래. 근데 슈렉처럼 압도적으로 확 재밌다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여기서 끄집어내오고 저기서 끄집어내오고 맞아. 이렇게 책 얘기가 그런 내가 봐도 들어요. 영화로 만들 수밖에 없어. 아니 스필버그가 되게 안목이 높았던 거 아닐까? 그리고 워낙 윌리엄 스타이그가 유명한 작가이기도 했고 지명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매체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다방면에 만화나 다 주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도 옛날에 보고서 이번에 다시 또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봤는데 그 영화는 어쨌든 피어나는 슈렉이든 다 귀엽게 나오잖아요. 약간 엄청 예쁘게 나오지. 그리고 여기 슈렉에서는 이름조차 없었던 저 못생긴 공주가 어쨌든 피어나라는 이름으로 나오면서 인간이었다가 낮에는 인간이었다가 밤에는 못생긴 공주. 어쨌든 예쁜 모습이 아니야? 있어. 왜 낮에 낮에는 못생긴 공주 아니, 아니야. 낮에 낮에는 이뻐요, 이뻐. 예뻤다가 밤에만 그래서 자라갈 때 몰래 숨더라고. 아, 네. 야, 나 완전 착각하고 있네. 되게 이쁜데 나쁜 짓 많이 하잖아 걔도. 나쁜 짓 아니요. 전혀 안 나와요 그거를. 그 어? 싸움을 잘해. 걔 새 잡아먹을 때 어 그랬나? 아 노래 부르다가 새 터치는구나. 터트려버리잖아. 잡아먹어 이러면서 유리장 깨듯이 팍. 어 깜짝이야. 원래는 되게 착한 심성으로 나오지 않아? 응,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 진짜. 너무 아름답게 둘이 막 노래 대결을 막 하잖아, 세나. 아, 그러다가 아, 그러니까 애가 터졌어. 그러더니 또 다음 장면에 구워 먹고 있더라고. 약간 여기에서 나오는 캐릭터를 심성을 뭐 가져갈 수도 있겠지. 근데 저기는 거의 책에서는 거의 소품처럼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공주가 마지막에만 나오는. 근데 이제 영화화 하다 보니까 거기다 캐릭터성을 부여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뭐 당나귀 얘기 나오고 나중에 무슨 고양이도 나오지 않아? 장화식은 고양이도 안 나와? 따로 나와. 따로 나왔던 것 같아. 1편에 나온 게 아니고 나중에 막 붙어서 나오고. 그 왕궁에 들어가서 둘이서 왕국을 뭐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지배하는 것처럼 됐다가 다시 뭐 배신자에 의해서 뭐 쫓겨나오고 막 그냥 왕자의 게임을 하나 쓰더만. 왕자 게임. 왜 뭐 슈렉이 뭐 압도적으로 잘 되는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가라면 좀 내가 작가라면 되게 화를 냈을 것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젊은 작가였으면 그랬을 것 같고 이제 내가 그치. 이제 노회한 작가가 됐으면 이제 노회한 작가. 나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드라마도 그렇지만 왜 이미 10년 전부터 사람들이 하얀 거탑 일본 거 사람들이 그때도 이성균한테 감정대입 안 하고 저 성공의 의지를 불태우는 악역 같은 김명민한테서 몰입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선하고 착한 이제 요즘 감성에는 오히려 저런 슈렉 같은 지멋대로인 캐릭터가 오히려 사람들이 감정 몰입하기에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착하고 이런 캐릭터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이 보기에도. 근데 상대적인 것 같아. 이렇게 슈렉 같은 캐릭터를 막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약간 조력자처럼 선한 캐릭터가 나올 때 그게 되게 강조되고 부각되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막 제멋대로 가는 그런 슈렉 그런 캐릭터가? 예를 들면 뭐 나 드라마 제목 생각 안 나는데 양동근이 뭔가 저지르고 이렇게 그림책 만들고 막 이런 거 저지르는 거 아니야? 창작하고 더미북 만들고 아니 그때 되게 악동처럼 나왔었는데 네모대로 해라 아니야? 네모대로 했어요 해라란가? 되게 좀 문제 많이 일으키는 캐릭터인데 그 이나영 나오고 이런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굉장히 얌전하고 신중한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하고 대비가 되면서 더 잘 보이는 재미를 더 있게 해주면서 그런 캐릭터를 더 부각시키는 게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상에서 이제 부각을 위해서 이렇게 대비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같았으면 60년대 사람들 같았으면 착한 캐릭터한테 호응을 했을 텐데 그래서 아침 드라마가 계속 약간 신데렐라가 나오고 신데렐라 새엄마 같은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의 감성이 4,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잖아 혹은 3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도 많고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선악 구조가 되게 명료한 드라마가 계속 잘 되는 게 아닐까 그치, 그리고 착한 캐릭터에 더 이렇게 정을 주고 근데 우리 때는 영화 그 생각을 해보면 내가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 아 봤는데 원빈하고 장동건이 그러니까 형제로 나오는 거 근데 장동건이 맨 처음에 국군으로 갔다가 북한 포로 됐다 북한군이 됐다가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북한군을 공격하는 사람이 됐다가 죽는 걸로 아마 나왔던 것 같아
그 입장이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영상이나 이야기로 봤던 게 그때가 크게 강조됐던 때였던 것 같아.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서. 눈물이 돼가지고.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내가 받았던 방공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뒤집어졌던 그 경험이 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이렇게 이게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 그 상황에 처한 거에 의해서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영화로 되게 잘 보여줬던 것 같아. 우리 어릴 때 그러니까 공산당은 나쁜 놈 뭐 이렇게 나왔던. 근데 뭐 이 책에서도 보면 지금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고향의 녹슨 못의 저 솔로몬 녹슨 못이 된 솔로몬. 저 책 같은 경우엔 그 고양이 부부에 대한 입장이 악하다라고 나오지는 않잖아. 먹을 수밖에. 그리고 뭐 치과 의사 드서토에도 여우가 되게 이렇게 치사하게 생각은 하지만 은혜를 갚거나 이런 게 아니라 먹고 싶다. 근데 그거를 막 나쁘다라고 이게 규정하지는 않잖아. 선악을 가르는 게 아니라 얘 입장은 그런 입장인데 이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고 약한 존재들이 더 또 현명하게 행동하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느낌이야. 강력 접착제로 딱 붙여서 굶어 죽게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이면 다시 열 수 있게 네, 다시 열 수 있는 그런 착해. 네. 사실은 전쟁 세대잖아요. 전쟁 세대거든요. 07년생이고 30년이면 이제 1차 세계대전도 미국이지만 듣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 부모님 세대가 겪은 세대니까 그렇죠. 1차 세계대전. 그 세계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에 넘어온 다음에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그 전쟁 통해 넘어오는 이주민들을 통해서 아마 전쟁 상황을 들었을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이쪽 이 세대 때는 무슨 일이냐면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고향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그 감정이 되게 달랐대. 그런 전쟁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공유하고 그 아픔이나 뭐 좀 상처나 이런 것들을 잘 생생하게 가지고 있었을 세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보다 2차 세계대전은 아예 겪은 세대. 어떻게 보면 토미 웅거로는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잖아. 윌리엄 스타이그는 떨어져 있는 세대이고 그거를 나중에 성인이 돼서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성인이 된 상태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베트남 전쟁도 보고 그지? 한국 전쟁도 보고 한국 전쟁도 보고 세대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관찰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취할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아. 너도 이유가 있고 너도 이유가 있고 황희 선생님. 황희 나도 똑같이 황희 정승 떠오르는데 네 말도 옳구나. 뭐야. 너도 옳구나. 다 그 입장이 있지만 양비론인가 다 옳구나. 입장이 있지만 노랑이와 분홍이를 만드신 이분의 예, 생각으로 봤을 때 네. 그래도 네가 조금은 양보해야 되지 않겠니? 약간 그런 느낌의 어조 같은 느낌 전체적으로. 만약에 진짜 전쟁을 겪고 그 안에서 파괴당하고 막 이랬으면 이분도 어떤 얘기를 꺼냈을지는 몰라. 그래, 우리 웅거라 형님 처음 봤을 텐데. 웅거라 형님도 되게 잘 작가 잘 되신 분이시죠. 뭔가 결이 다르네요. 약간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 선점을 되게 잘했어 웅거라님은. 훨씬 다크하지.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저 슈렉은 왠지 귀여워. 원래 악당 같지 않아 왠지. 카툰을 할 때도 되게 유쾌한 유머로 인기를 끌었고 그 원래 전세된 거죠. 편집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서는 아 이게 인기를 끌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아 아주 초창기에 처음에 진입할 때 그게 약간 무시를 당했던 거와 다르게 시대를 되게 잘 반영을 해주신 거죠. 근데 좀 아동 문학계는 좀 너무 늦게 들어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일찍 들어오셨더라면 그림도 그림이지만 글로 되게 많은 작품을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판타지도 되게 좋으신데 제발 좀 그 통로 좀 이제 야 이 정도 되는 작가가 통로를 정하지 않았는데 2000년 10년 되기 전에 중반만 해도 그놈의 판타지 얘기할 때 문으로 들어갔다 문으로 나와야 된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판의 미러처럼 구멍으로 들어가면 구멍으로 나와야 되고 그걸 되게 규정해 놓는 그런 이론가들이 있어.
근데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애들이 그 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가끔 너무 많아 그런 게 뭐 아니, 지금도 많아 지금도 많아 지금도 통로 들어와도 통로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판타지를 쓸 때 개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낼 것인가 근데 지금 윌리엄 스타이그를 보면 그런 식의 어떤 딱딱한 개연성을 얘기하기에는 이미 깨진 지가 오랜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니까 현대적으로 막 회전문으로 들어갔다가 회전문으로 나오고 좀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거는 이미 슈퍼맨 때 써먹었어 회전문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긴 회전문도 좀 올드하다 내가 얘기해놓고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동시대에 있는 어떤 작가들 젊은 작가들이 들고 오는 판타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조에서 얘가 어떤 결핍을 갖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판타지를 겪어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를 봐줘야 되는데 이건 뭐 통로가 어떻고 왜 얘가 작아져서 일로 어떻게 개연성 없이 작아질 수가 있냐 막 이런 되게 조그만한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 조금 답답할 때가 많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처음엔 다 그렇지 뭐 처음부터 잘하면 뭐 우리 스타이그처럼 되고 이렇게 되는 아니, 거지 아니 처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친구들의 컨텐츠를 바라보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뿐만 아니라 연구가 평론가 이런 그러니까 분들이 주요 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경험 도 있긴 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한가는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 이야기의 큰 흐름에 문제가 없는 이야기인데 뭐 하늘을 날 수가 있어 뭐 냉장고가 뭐 이런 그렇지. 거 이런 예를 들면. 이거 중요하지 않거든 사실 이 이야기에서 냉장고는 내가 날고 싶으면 날 수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이랑 그 이야기 고리가 잘 맞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야 이게 어떻게 냉장고가 나냐 이거 냉장고가 날라면 뭐 마법가루라도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마법가루 그러니까 내가 뭐 요정 또 다시 나타나서 요정한테 마법가루를 가져와서 뿌려서 내 주제의식에 전혀 필요 없는 그러니까 나도 외계인 얘기 썼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 외계인 누구 선생님이십니까? 제가 너무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 우주에 별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외계인이 없다고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래도 발견하지 않은 건 없다고 진짜? 외계인 얘기를 이번 책을 꼭 드리길 바래 아 아니 그 없는 거는 그러면 쓰면 안 돼? 그러면 이거 슈렉 5권인데 5권 책 쓰면 어떻게 그때 그래서 내가 되게 그 학생 때니까 뭐라 할 말은 없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시네 어떤 가치관이 있겠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다친 생각을 하지? 막 이런 그치. 것 때문에 되게 답답했었어. 내가 보이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그러니까 자기 작품 세계 자체라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시선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저도 만났던 편집자분한테 판타지스러운 이야기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이쪽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판타지에 대해서 자기는 코멘트 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근데 그런 건 이해가 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땡큐한 거지. 그치. 자기가 아는 선에서만 이 이야기를 보고 얘기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외계인이 안 된다니 그 소재의 제약이 그렇게 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외계인이 나오는 그림책이 얼마 많은데. 아니 칼 세건이 코스모스를 70년대에 쓰면서 외계인이 있더라고 선언. 그걸 알았어야 됐어. 내가 그 코스모스를 읽고 있었어야 됐어. 그래야지 반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안 읽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림책 기획자로서 이렇게 윌리엄 스타이그를 쭉 보면서 그 지점이 되게 크게 다가왔어 이미 90년대에 60살 먹은 07년생이신 이분이 그 나이를 강조해 07년생 왜냐면 나는 그 정도 나이가 돼서 이렇게 그 시대를 조금 더 앞서는 어떤 감성을 갖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가 가진 그 감성을 어쨌든 현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 근데 그 중에 판타지가 있었다는 거야 나는 저 판타지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 모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어떤 느낌? 그러니까 생물이 아니라 사물 자체가 의인화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약간 전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달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윌리엄 스타이크가 그냥 아 이건 되게 재밌는 상상이야 예를 들면 인간이 토끼를 변해 토끼가 인간이 돼 이게 아니라 토끼가 못이 돼 못이 토끼가 돼 근데 그 생각으로 봐요. 나는 토끼가 돼야지. 그러면 토끼가 되고 나는 못이 돼야지. 뭐 못이 되는 거야. 우연히 어느 날 그걸 발견했어. 이 존재가. 아 좋겠다. 못이 되는 게? 왜?
능력을 근데 그 능력을 들켜가지고 고양이한테 잡혀서 그래요. 우리의 이렇게 노인 모시 된다니까 슬프지만 모시 되는 능력을 갖고 싶진 않아. 왜 어때 뭐라든 다행이지. 뭐라도 되는 그 인크레더블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슈퍼히어로들 나오잖아. 그래, 능력자들 옛날에 봤던 그 근데 거기에 중간에 보면 이상한 능력 중에 이제 토하는 애가 나와. 할아버지 같은 캐릭터로. 아 진짜? 그러니까 그 처음 늘어나는 거 아니었어? 뭐, 아니 그러니까 주인공들 말고 그 악당이 히어로들을 해치우려고 히어로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시기가 있는데 거기서 자네는 능력이 뭐, 단역이야 그러니까 자네 귀엽다. 능력이 뭐냐는데 하면 그 토해. 그래서 우리 딸이 그걸 보면서 아니 토하는 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야?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픈 척하는 능력. 이렇게 뭐가 막 계속 으악 하고 나오는. 괜찮아? 아니 녹슨 머신 내는 게 무슨 괜찮아? 요술조약들 정도는 주워야지. 그래서 아직도 판타지의 딱딱한 구조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발 윌리엄 스타이그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어. 안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나처럼. 많겠지. 읽어보세요. 다시가 아니라 읽어보십시오. 현대적으로 깨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전통적인 어떤 시각에서 보지 말고 좀 더 새롭게 지금 뭐 웜홀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웜홀이 나와서 막 시공간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얘기를 할 것이냐. 동화가 영화를 못 따라가네. 아이고 이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마디씩 하고 정리하자. 뭘 한 것도 이미 끝난 것 같네요. 아니 오늘 정신없었어 나는. 책이 이거저거 나와가지고. 야, 한 번씩 얘기했어. 어, 그러게 우리가 오늘...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줄기씩 했는데 오늘은 완전 왔다 갔다 해서. 처음에 정신. 시작을 난상토론이라며요. 그러니까 난상토론이래. 아 그렇게 했나? 생감자 때문이야. 그러니까 다음에, 생감자 때문이야. 다음에 소개할 때 우리 넷다 대작가와 대기획자가 되겠습니다.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왠지 제가 얘기하면 좀 될 것 같지 않아? 됐으면 좋겠네. 어쨌든 아니야 나는 대기획자는 안 돼도 되니까 남은 생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부자기획자? 어디 요술조약도를 좀 찾아봅시다. 그러면 대기획자가 되면 부가 따라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나 섬 하나 사가지고 거기 섬에서 그림책만 딱 갖다 놓고. 아니 진짜... 섬 지금도 살 수 있어. 저기 막 저기 어디 막 무인도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싸, 엄청 싸. 살 수가 없어서 그렇지 거기서.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그래 뭐 산다고 쳐. 그러면 부두는 무슨 돈으로 만들 것이며. 그러니까. 배는 살 될 거 아니야 배. 배는 살 배도 사고. 도끼하고 못을 갖고 가. 도끼와 못. 토목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냐?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섬을 내가 하나 사줄게 섬. 아니 김명반 씨를 섭외해서. 무인도로 이거 하나 이렇게 어쨌든 다 한마디씩 하고 끝나자 그랬는데 이제 아 그게 또 또 딴 소리를 해버렸네. 어쨌든 네. 오늘은 그야말로 오늘의 한마디 슈렉 같은 캐릭터를 찾아야 되겠다. 오 좋다. 시대를 앞서가는 캐릭터. 오. 그러게 그래서 영화가 되는 거지. 다음엔 돈박스가 하는 거지. 와 장난 역시 야만감자다운. 저는 이 악동 같고 영원히 철들지 않는 이 작가님처럼 아주 나이 많을 때까지 작업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작업 많이 안 해도 많이 오래 살고 싶네요. 잠깐만 잠깐만 씨. 장수다람쥐. 장수다람쥐. 장수마을에 사는. 나는 이렇게 재치 넘치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작가를 좀 만나고 싶네요. 그러게요. 늘 만나고는 있는데 다 고인물이야. 우리를 디스하는 거지 지금. 저 평범한 놈들 막 아니야 적폐들 아니요 문으로 들어갔다 문으로 나온 놈들. 야 솔직히 까서 니들도 얼마 안 되지 않았니? 맞아 아직 열 건도 못 채우지 않았니? 열 건 채우지 않았으면 작가라고 하지도 마. 열 건 채우기 전에 야 열 건 되기 전에 몰라. 열 건 되기 전에 스타일 같은 작품 하나 내자. 우와 지금 내가 작업물 나오는 속도로 봤을 때 10권 내면은
90이 아닐까? 생감자 60 전에 할 수 있어. 스타이그는 60이 넘어서 시작했어. 아, 그러네. 맞아. 나는 내가 스타이그 형보다 지금 우리가 앞서 있어. 우리가 훨씬 앞서 있지. 60 넘어서 최고 내셨으니까. 그럼 우린 벌써 몇 권 앞서 있어. 훌쩍 앞서 있어. 힘내자. 갈 수 있어. 야, 이게 뭐 작가를 얘기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응원으로 바뀌었다. 어쨌든 돌아가셔도 우리를 응원해주는 스타이그님 감사합니다. 진짜 결혼도 네 번 부럽다. 네? 네 번 결혼에 96세 슈퍼스타 작가라니 이건 대단한 거 아니야? 결혼은 한 번만으로 돼요. 야,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 여러 번 하지 마. 그래 하지 마. 좋은 사람 만나 한 명만. 네. 다음에는 좀 더 신나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발. 작업하러 가요. 밥 먹으러 밥 가요. 밥 작업. 밥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어패 너무 고프다. 빵처럼도 소용 없구나. 이 정도 빵 이거 이걸 빵. 그러니까 한 입 거리도 안 돼. 이거는 안 돼 있고 4분째 먹고 Good.